그때 와트 스트리트 케밥 케밥집에 와서 인사하고 있어요. 이브라임. 예. Tomorrow. 유튜브. My channel. 유튜브. Please subscribe. Tomorrow. Your face. 저희는 지금 저식당 갑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 케밥 바로 맞은편에 광주 유일의 터키 식당입니다. 이거. 이 식당 갑니다. 형님도, 아단 형님도 이게 처음 본대요. 근데 맛있다고 소문이 났대. 그래서 한번 갑니다. 하이, 메라바. 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예쁘게 편집해서 올릴게요. 다음 주쯤 올라갈 거예요. 식당 이름이 뭐예요? 우즈벡 식당, 단드. 단드루. 단드루. 단드루 케밥. 단드루 케밥? 예, 예. 케밥? 단드 케밥. 단드루 케밥? 단드 케밥. 오, 잠깐만. 단드루 케밥? 네. 그럼 먹어보자. 이게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 네. 좋았어. 사장님. 이거는 솜사. 뭐? 솜사. 솜사? 네네네. 솜사. 오케이, 알았어. 여기 식당 사장 이름이, 사장님 이름이 장웅길. 장웅길이래요, 장웅길. 우즈벡. 오! 장사 잘 돼요, 이거. 아, 이거 주방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더워. 뭐, 이만한 항아리가 있어. 여기다 빵을 굽나봐. 어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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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그러면서 이런 빵이 완성되나봐. 이게 빵 반죽이래요. 와, 겁나 크네. 와, 큰, 이거 항아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소치 두 개예요. 오, 여기 화덕에 이렇게 빵을 굽구나. 쌈쌀. 쌈쌀? 여기 쌈쌀, 여기 빵. 이게 쌈쌀이고 이게 빵. 이랬는데 내 눈에는 둘 다 빵인데. 와. 또 다른 우즈베크 식당에 왔는데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설명도 없어. 그 전남대 상대. 그 식당들은 뭔가 설명이 있었던데 여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케밥 하나랑 샐러드 하나랑 이거? 하나? 하나 이렇게 시키기로 했어요. 이 케밥 하나랑 양고기 케밥 그리고 샐러드 하나 그리고 이 빵을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두 개? 아 또 와 아 향 센데? 이거 입 짧은 사람들 냄새도 못 맡는다. 오, 뭐 나왔어. 양파 같은 것도 주시고. 오, 맛있다. 아, 됐어. 이게 궁금해.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찢은 거야? 아,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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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요? 그러니까 해줘. 어떻게 하고 그래? 오! 빵 안에 고기가 들었어. 우후! 오케이. 매워. 좋아? 좋아. 맛있어? 이게 비율을 들면요. 이게 소똥같이 되거든요. 엄청 커요. 이걸 양고기라고 알고 먹으면 그냥 그런가 보긴 한데
말 안 해주면 무슨 고기인지 몰라요.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와, 겁나 많네. 꽝. 와, 아주. 와, 되게 나이스. 오, 맛있어. 아까 아 뜨거. 아, 아, 이거 수업인데? 아니 국물이 들었어. 가끔 야채가 국물이 들었어. 김 나는 거 봐. 뜨거. 돼지고기보다는 좀 질기고요. 소고기보다는 즐거워요. 근데 여기도 입짧은 사람들 못 먹습니다. 아니요, 향을 못 먹어요.
와, 이름은 어떻게 빵을 해서. 밖에 있는 빵을 뜯어요. 어? 그러시네? 빵을 지금 뜯어내고 있는데요. 도자기 그릇이나. 이거 도자기 그릇이에요. 오, 오. 그래서 뜨겁구나. 밑에는 그릇이에요. 오. 빵이랑 고기랑 국물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어, 신기하다. 맞아, 맞아. 이렇게 먹는 거지? 맞아, 맞아. 형님이 인정하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먹는 거지. 와, 이거. 촉촉한 맛이네. 어? 이건 과자다, 과자. 도자기에서 뜯어낸 이 바삭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요. 위에 양고기랑 얹고 각종 야채들을 넣고. 맛있어. 아, 이 우즈벡 식당 세 군데 세 번째인데 티모 양들이 엄청 많아요. 한 3인분짜리예요. 2인분 아니야 이거? 응? 어? 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먹는 거야? 막걸리 마시지? 이게 또 차이라 그러가지고. 좋아? 전남대 상계에서도 이 토마토 샐러드 사라다? 먹었는데 전혀 이질감 없었고 낯선 느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처음 먹어보는 토마토를. 드셔봐. 리액션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음식도 돼지고기 많이 쓰잖아요. 돼지고기 식당들. 저희 동네 가실만한 식당이 없어요. 이런 음식들이 고구리 음식하고 비슷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웃긴다. 저는 요즘 아단 형님을 매일 만나서 행복합니다. 터키 본인 집에 저를 초대했어요. 당신이 터키로 돌아갈 때 나도 같은 비행기를 타겠다. 네네네. 식구들도 소개시켜주고 터키 딱 플라이 플라이 야 터키 오 죽게 오스만 투 스마일러 아 터키 터키야 저지 없어 없어요 안가 터키를 쓸거 아 라키 라키라는 술이 있대요. 좋았어. 코란에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다는 왜 매일 술을 마시냐? 매일을 먹어 매일. 안돼? 가만히 내가 하얀 치료약 시키고 싶어 맞아? 고마워 진짜 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일 역사 그리고 정치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좀 민감한 주제라서 영상은 못 올렸는데 재밌으신 분이요. 배부를 수 있는데 나도 배부를 수 있는데 다 먹어도 되는데 샐러드 국물에 양고기를 이렇게 치고 마지막 한 점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 샐러드가 한번 크겠다. 작은 게 쌈사라고 하고요. 이게 우즈벡 빵이랍니다. 그냥 제 눈에는 큰 빵, 작은 빵으로 보이는데. 장훈길 사장님, 계산합시다.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마키. 마키? 네. 마키. 잘생김. Very handsome boy.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Subscribe. 애니메이션 나오는 주인공 같아. 영화 배우 같아요. 와. 네, 한국 조금 알아요. 한국말 조금 알아요? 네, 잉글리시 알아요. 잉글리시도 좀 알고. 잉글리시, 러시아, 우베기 알아서 스페인 잘 알아요. 여기, 여기 광주 어디 전남대학교? 나 아니요. 아, 대구. 대구? It's 호대, 호대 now. 효대. 네. 효소 가톨릭. 나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이에요? 네, 네. 고향이 대구야. 근데 광주로 주성으로 살아요. 와, 진짜 반갑다. 네. 대구에서 공부했대. 효성 가톨릭 대라. 네. 맞죠? 어, 어. 와, 다음에 또 올게요. 재밌다, 여기. 네, 바이. 바이.